저는 역사를 다시 쓰는 오! 그 함성 같은 거나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지금이 훨씬 실력으로 높다고 볼 수 있죠. 그때보다는 한 3배 이상 지금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승부를 보겠다. 거의 자로잰 듯한 이 오하열 뭔가요? 아, 뭐야? 거의 끝나가요. 끝났습니다. 이제 드라이브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세게 맞고 끝나죠. 한국의 무릎 선수가 2-1로 승리를 거둡니다. 피날레를 막내가 만들어 주는 것도 그리고 태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멸망전까지 열게 해주신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뭐 똑같죠. 사실 이제 대회 있으니까 대회 하면서 중간 중간에 다른 일정도 하고 뭐 별 차이 없이 지냈습니다. 이거 시간도 없어. 네. 시간도 없고 시간. 빗대. 끝자락. 자 여기 과다 걸리면 큰일 났어요. 레이저. 자 이거 무릎 어떻게 합니까? 한대. 무릎 배연승이 어서 끝났습니다. 아 솔직히 뭐 그때 너무 아깝더라. 생케가 나왔으면 그때 이제 조시가 걸려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많았습니다.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오프라인 대회가 거의 없잖아요. 네네. 솔직히 오프라인이 좋죠. 왜냐면은 온라인은 아무리 이제 뭐 인터넷이 빠르고 환경이 좋다 해도 결국에 다이렉터로 하는 것보다는 느리거든요. 프레임 난이도 게임하다 보니까 살짝 그 딜레이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프라인을 선호하죠. 제 작업실을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? 되겠지? 일단은 뭐 작업실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. 여기 이제 제가 방송하는 여기 자리가 있고요. 모니터는 이제 저는 항상 알파 스캔만 썼거든요. 알파 스캔만 썼고 이제 뭐 이것도 많이 쓰죠.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뭐 거의 아마 이제 AG06인가 이거 쓰고 있고.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슈어 SM7B 네 이겁니다. 딱 방송을 하고 사실 옆에 이제 공간에서 오프라인 대회 보면은 약간 이렇게 대결 구도 이렇게 딱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플스 갖다 놓고 연습하려고 두 자리 이렇게 해서 플스 연습할 때 쓰려고. 플스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대회를 가면은 이제 벤큐 모니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벤큐 모니터로 이제 세팅을 해놨고요. 뭐 연습도 하면서 이제 선수들 뭐 작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작은 미니 대회 이런 것도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좀 그러고 있죠. 네. 샤넬이 쓰는 갓입니다. 갓. 이 정도면 뭐 혼자 게임하기 되게 편합니다. 안녕하세요. 들어오세요. 얼마만에 만나시는 거예요? 대회 있으면 대회에서 한두 달 되지 않나? 최근에 그 ATL카 네.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. 오프라인으로만 이제 결승할 때가 있거든요. 이제 그때 잠깐 봤다가 평소에 예전에는 다 오라시아스 게임 했잖아요. 네. 그때 뭐 맨날 맨날 보니까 맨날 보다가 인터넷에서 게임 찾아보잖아요. 이런 캐릭터는 어떻게 하고 막 그럴 때마다 이제 무릎 선수 이제 영상이 항상 있어요. 그 당시에 테켄 크래시라는 큰 대회도 있고 그거 보면서 이제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. 와 엄청 잘한다. 그 당시에 이제 오락실에서는 그럼 뭐 한 판 하고 뭐 이제 이기고 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보통 평범한 유저였다 치면은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이제 탑
유저라고 볼 수 있죠. 철권 세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. 한 세 달, 네 달이 됐을 텐데. 그냥 그 테켄 크래시 시즌 9에서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다시 한다 했을 때 되게 좋았었거든요. 알리샤의 샤넬! 클라우디의 나라코! 샤넬 무루! 결승전 이제 상대가 이제 무릎형의 팀이어가지고, 와. 어떡할까? 아 근데 옷이랑 비슷한 거예요? 어 느낌 비슷하죠. 느낌 비슷해. 어.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들은 태켄의 역사거든요. 아마 그랬을 거예요. 무릎형네 팀이 이제 역사면. 저희가 해서 역사를 새로 쓰겠다. 저는 역사를 다시 쓰는 오! 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제 속마음은 아닙니다. 보통 이게 인터뷰를 스스로 도발을 하면은 지더라고요. 맞아요. 그쵸? 절대 안 합니다. 네. 저도 예전에 태킹 크래시에서 저런 식으로 했다가 한번 된통 깨지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. 아 이런 거 잘못 말하면 예 전 세계 10억 인구가 지켜보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? 무릎인데요. 자 그러면은 랑추 선수를 다시 만난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? 어 그럼 무릎은 어차피 저랑 안 만나니까 안 만나요. 오늘 누가 해결해 줄 것 같으세요? 카드도 안 가져왔어요. 카드도 안 갖고 왔어요. 예 오늘 팀전은 약 흐름이 중요하거든요. 제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흐름이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로아이 팀으로 넘어갔다가 나로프가 이제 잘하면서 저희 팀으로 왔는데 아 이 트로피 들어올리기 정말 어렵네요. 네 이미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여러분의 고비를 넘긴 건데 한방 외너퍼 외너퍼 레이자치를 보여주게 아 역시나 대장을 같이 한번 불러내는 로아이. 이제 그다음에 이제 로아이가 나왔을 때 아 확실히 이거는 진짜 로아이를 못 잡으면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자 동계전 대장 대 대장전 여기서 이기는 팀이 이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. 로아이랑 이제 샤인 미러전 할 때 레이저츠 넣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때 뭔가 그 함성 같은 거나 이거 내가 이겼는데요. 준비하고 있었는데. 그때가 되게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체력이 많을 때 네? 웬만해서 역전 안 당하는 게 무릎이거든요. 그렇죠? 그렇대. 자자! 역전! 하단! 레이지! 시간 있기 때문에! 설마! 이걸! 무릎한테! 자, 로아이가! 체력도 없고! 시간도 없고! 둘 다 없고! 중단! 가드 검사에! 하단! 중단! 웨이프! 아! 레이지! 나는 무릎이다가 여기서 나오죠! 저는 체력이 좀 있었거든요. 그리고 시간이 3초인가 밖에 없었어요. 그거 마무리를 당하면서 이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고 본계전이기 때문에 로아이 선수의 능력은 분명히 높게 사긴 합니다만 자 그 전에 로아이가 보여줘야 된다. 이게 바로 로아이가 8강전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력이 네. 다시 한번 나와야 돼요. 얘 혼자 남았을 때 얘가 다 올킬 할 수도 있거든요. 나머지를 그래서 그때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네. 자 기계의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 네. 자, 어? 말 안 들어요? 말 안 듣고 있어요? 말해야 됩니다. 자, 다시 말. 지금부터 부르시죠. 아, 자, 문아리오. 아, 이건 안 돼요. 야, 설마 이거 이기면 진짜 문아리오입니다. 문아리오. 이거 이기면 문아리오. 아, 네, 왜 아파? 네. 이거 이기면 혼자 나와도 돼요. 슬라이딩. 맞고, 맞고, 깨. 가라. 자, 가나요? 가나요? 수 있나요? 하나, 둘, 셋. 있나요? 자! 잘해지네 이제 슬라이딩! 봐야 돼요! 봐야 돼요! 안 끝나요! 안 끝나요! 안 끝나요! 자, 한 번 더! 안 끝나요! 한 번 더! 안 끝나요! 끝나! 아! 이제 아 이 정도 흐름이면은 이 정도 기세면은 해볼 수도 있겠다. 자 샤넬 해줄 수 있을까요?
봐야 될 것 같아요. 1라운드를 살면서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하고요. 자, 일단 네. 잘 맞고요. 맞고 띄우고 들켜줬고요. 레이지 돌려 주고 거의 다 왔어요. 거의 끝났다고 얘기. 자, 이거 저 거리 슬라이딩. 와, 이거 막아요. 실주가 자, 아직? 아직? 한 번에 아! 코가 차이 나도 한 번에 막 따라잡히고 그런 게 많거든요. 그래서 6대 3이면은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았다. 네. 차이가 크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. 근데 이제 더 이제 경험이나 노련함,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에 저희가 이제 많이 밀려서 이제 무릎형 팀이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50% 안 다치면 지금은 거의 한 90% 이상은 알고 있지 않나. 지금이 훨씬 실력으로 높다고 볼 수 있죠. 포인트를 정확히는 말할 수 없는데 적어도 한 그때보다는 한 3배 이상 지금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시청자분들이 재밌었다라고 느낄 그런 경기를 해보고 싶습니다. 여태까지 이미 유명한 선수들이 따로 있잖아요. 이제 그 선수들이 주목받는 것보다는 저는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서 더 이미지가 알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